도착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앉아. 박수란 환자 보호자입니다.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이네요. 네, 한 시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결혼 전에 프랑스에 자주 갔었는데 옹플레르에서 이걸 즐겨 먹었어. 먹어봐. 소라처럼 꺼내 먹으면 되나요? 소라? 그건 어떻게 먹는데? 이쑤시개로 이렇게 살에 찍어서 쏙. 소스 맛이 괜찮으면 바게트를 찍어 먹어. 달팽이 국물에 빵을 찍어 먹어요? 드세요. 좋아하는 건데. 많이 먹어. 맛있게.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입맛이 좀 돌 것 같아. 뭐든 먹어보고 싶은데 집에선 내가 뭘 얼마나 먹나 조마조마하게 쳐다보고 있는 얼굴들. 질색이야. 할아버지가 아끼는 사냥개가 있었는데 모리를 나갔다 멧돼지한테 당해서 숨만 간신히 붙어 돌아왔어. 피투성이로. 깜찍했지. 안락사시키기 전에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걔가 좋아하던 육포를 입에 대줬는데 그 꼴을 하고도 막 씹어삼키는 거야. 이놈 살놈이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그게 다리 저는 건 불쌍하지만 잘 살아있어. 대단하지 않아? 밥심이란 거. 이거 포장될까요? 저번에 보셨던 제 동생이요. 모델 지망생인데
다이어트 한다고 한 달 내내 단식하며 버티다 거식증 비슷한 게 왔었거든요. 걔 때문에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혔었어요. 뭘 좀 먹이긴 해야겠고 해서 여기 끌고 왔어요. 은경애 씨는 맹꽁이 차 타고 올라가지만 동생은 걸어서 올라갔어요. 하마값 대준다니까 어금니 꽉 깨물고 힘들면 기어서라도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백 사준다고 했음 물구나무 서서 올라갔으래요 걔가. 암튼 내려와서 물냉, 비냉, 왕만두 한 번에 먹어치웠어요. 오늘은 잠잠하네. 네? 철수랑 강이 이쯤 되면은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배고파서 간장치킨 줘, 마늘치킨 줘 하면서 찾아올 때가 됐는데. 그러게요. 홍강인 씨? 네. 아이 패션 취향도 그렇고 이 워킹도 그렇고 뭐 묻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돋보이는 거 상당히 좋아하나 봐. 눈에 튀는 스타일이다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이 홍강인 씨 같은 모델은 디자이너 입장에선 아주 재수없을 거란 건 몰라요. 네. 주목받아야 할 작품이 경박하고 도드라진 모델의 재수처에 가려질 테니까 뭐 그렇게 끼 부리고 싶으면 런웨이 말고 딴 데 알아봐요. 어떤 회사를 원하세요? 아주 그냥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예요. 그 최저임금도 잘 지키고요. 아, 마침 여기 몇 군데가 있네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도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도 받는 회사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데 이런 조건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직업훈련을 받아보는 건 어떠세요? 직업훈련이요? 예, 직업훈련을 받으셔서 이 구직 능력을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훈련이라는 거 뭐 며칠이나 받으면 됩니까? 6개월 과정에서 1년 과정까지 있습니다. 에? 아, 뭘 그렇게 길게 받아요?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제가? 양이 많아서 실장님도 같이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실장님, 같이 먹어요. 드세요. 안 먹는 사람 있으면 맛없어져요. 잘 먹을게요. 그거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몸 움직이고 먹는 밥, 새참인 거.
그러네. 호텔에선 신문지 씻는 것 같았네. 팍팍 좀 먹어요. 이렇게. 소라나 달팽이나.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구속복을 계속 입혀놔야 되나요? 환자가 완전히 진정되는 대로 탈의하겠습니다. 그래주세요. 협진병원 검사 결과입니다. 바이탈 수치는 물론 내부 장기 기능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태가 위중해질수록 인지 기능이 돌아오는 횟수도 잦아지고 있고요. 인지 기능이 돌아올 때마다 남편과 아이를 잃은 과거가 환자를 극도의 긴장으로 몰고 있습니다. 환자의 공포 기억이 되살아날 때마다 이번처럼 자해나 자살 시도가 반복될 겁니다. 보호자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공포 기억을 소거하는 망각 치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를 지울 수 있다고요? N-아세틸시스테인을 신경 전달 경로에 작용해서 공포 기억을 소거하는 치료법입니다. 망각 치료 동의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어디니? 많이 기다렸지. 기다리면서 접지도 보고 좋았지 뭐. 엄마. 응. 아까 미안. 다짜고짜 끌고 가서 네가 놀랬지. 오늘 누구 만났니? 중요한 약속 있었다며. 우리 매장 VVIP 고객. 손님하고 사적으로 만나는 거 괜찮은 거야? 사적인 건 아니었고 그냥 고객 관리 차원 정도? 고객 관리? 자주는 아니고 종종 있는 일이야. 명품관 고객들 특별 대우하는 거. 내일 뭐 하니? 내일 엄청 중요한 날. 매장 VIP 데이야. 일요일은? 목욕도 가고 시장도 가고 부침개도 해먹고 놀지. 엄마랑. 엄마. 근데 갑자기 왜 유학을 가라는 거야? 너 올해 서른이야. 주바심 나서 알아보고 있었어.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엄마, 나 아직 안 늦었어. 걱정 마. 나 꼭 돼, 디자이너. 그래. 너 꼭 돼. 40에든 50에든. 그러니까 유학 가란 말이야. 세현아,
엄마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식구들 뒷바라지 걱정은 그만하고. 엄마, 우리 저녁 먹자. 세연아. 나 배고프다. 응? 밥 먹고 가지. 주인집에 어렵게 얘기하고 나왔어. 엄마 금방 들어가 봐야 돼. 살다 보면 오장육부 터지는 일이 뭐 한두 가지냐. 그냥 그러려냐고 웃어 넘겨. 여자는 마음고생 심하게 해서 얼굴 망가지면 뭘 해도 절대 복구 안 돼. 그래서 우리 언니 얼굴이 이 모양인 거구나. 어휴, 하여튼 하는 짓이나 말이나 밉상이야. 밉상, 밉상. 누나, 나 바싹 튀긴 후라이드랑 소주. 왔냐? 야. 내가 니네 술상 자판기냐? 자판기면 돈이나 받지. 아유, 웬수들, 웬수들. 근데 너는 오늘 뭔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양복까지 쫙 빼입었대? 바람만 불었게 장대비 쭉쭉 내렸지. 아, 술 맛 쓰다. 양념 같이 줘? 우리 누나밖에 없네. 아유, 아유. 야, 넌 소개팅 간다더니 왜 여기서 우거지 죽상이냐? 내가 나대는 스타일이라서 싫대. 뭐? 나대는 스타일? 그 자식 그 말꼬라지 하고니. 주둥이로 바가지 끼는 자식이네 그거. 오빠, 아니 글쎄 내가 경박스럽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틀려고 용쓰는 게 비호감이라고 그러더라? 그놈 진짜 인성 개쓰레기 아니야? 남자가 너무 솔직하면 연애하는 내내 마음고생만 하는 거야 임마. 네가 솔직히 나대고 까불어서 꼴배기 싫은 타입이기는 해. 그래도 그 자식은 초면에 사람 무한하게 대놓고 지적질이야, 지적질은. 뭐냐? 지금 나 위로해준 척하면서 얘매기는 거야? 야, 사람이 말을 하면 좀 곱게 들어. 너는 그... 됐다, 됐어. 내가 이해해야지. 사람이 기분 나쁘면 꽃노래를 들려줘도 욕같이 들리는 거니까. 곱게 해야 곱게 듣지. 그만해라! 내가 지금 너 엿먹이고 자시고 할 기분이 아니란다, 어? 왜? 오늘 뭔 일 있었는데? 뭘 좀 해보려고 했더니 무능력자 취급하더라. 오빠 오늘 친구 결혼식장 간 거 아니야? 남의 결혼식장 가서, 어? 오빠가 할 일이 뭐가 있어? 어? 아, 뭐야, 그 나눠주는 거, 뭐, 식권 나눠주는 거, 그거. 식권 나눠주는데 뭔 능력이 필요한데? 증인학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밖에 없는 백수는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나 보지. 오빠, 그딴 친구 끊어버려. 도와주는 게 어딘데, 어? 능력이 있네 없네 판단질이야, 재수없어. 너는 저 오빠 친구한테 말버릇이 게 뭐야? 아무리 말이야, 어? 오빠가 빈티나고 칙칙하고 친형 친구라고 말하기 쪽팔려도 그렇지. 식권 나눠주는 걸 도와줘. 야, 홍경이! 왜 멈췄어? 야, 아까 나 차가 친구 아니라고! 아! 와! 아, 동생 왜 때려! 동생 꼬집는 게 어딨어! 진짜 아파, 나. 너 진짜. 아, 왜 안 들이지? 남의 여관집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아! 주방으로 하는 게 자꾸 열받게 하냐, 나? 오빠, 먼저 그랬어! 아! 뭔데, 이게 감이 좋니? 아, 나! 나가서 들어와, 나가서 들어와! 아유! 일 마치고 들어오는 길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든가, 경혜민. 위기는 넘겼습니다. 경혜, 약 잘 챙겨 먹나? 약 복용을 중단하셨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의지를 갖고 이기겠다고 강한 모습 보이셨습니다. 약을 먹지 않는다 말이지? 의사의 지시 없이 복용 중이던 약을 갑자기 끊을 경우 심각한 금단 증상이 옵니다. 회장님, 아가씨께서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이 시장 들어오라 그래. 네, 회장님. 경혜가 약을 먹지 않는다더군. 약 복용조차 거부하고. 본인 스스로 치료 의지가 없는데 이런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다. 사람에게 서툰 아이야. 하루가 멀다 하고 수행 비서가 바뀌는데 쇼핑 메이트를 붙여줘도 마찬가지겠지. 오늘도 외출을 했다는데 또 쇼핑한 건가? 쇼핑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밖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뭐? 쇼핑을 한 게 아니라 밥을 먹었다고? 여기 어딘가? 상암동에서 산책을 하셨습니다. 땀도 흘리시고 좋은 기분으로 점심을 드셨습니다. 경혜가 그랬단 말이지?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 아침상에서도 분명 뭔가 달라 보였어. 좋아지실 겁니다.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누군가? 아가씨께서 다니시는 청담동 매장 직원입니다. 매장 직원? 아니 왜 경혜가 매장 직원하고? 호텔에서 사고가 있었을 때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자세하게 얘기해봐. 이름은 홍세연입니다. 기분 괜찮아 보이네? 아가씨 부르셨어요? 내일 아침에 전복죽 먹을 거야. 네, 전복죽에 낙지 갈아 넣어드려도 될까요? 낙지. 나가봐요. 드디어 시작됐어. 당신이 말한 은경의 지옥. 기대해. 은경에 앞으로 볼만 할 거야. 스피러터는 갑자기 복용을 중단할 경우 욕설이나 외설적이고 음란한 말을 자의와 상관없이 내뱉게 되는 음성틱이 발생한다.
장기간 복용할 경우 갑작스런 복용 중지로 인해 음성틱이 발병될 가능성이 일반 환자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스피루톤... 은경에, 이건 내가 너한테 채워놓은 족쇄야. 끊어내려 하면 할수록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게 되지. 지옥을 겪게 되면 넌 반드시 약을 다시 먹을 수밖에 없어. 세연아, 이거. 오늘 진짜 중요한 행사 있는데 아빠가 다려준 유니폼 입고 엄청 열심히 뛰어야겠다. 그래,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갔다 올게. 저기, 차 조심하고. 갔다 와. 응. 아휴, 죄송하지만 오늘 안에서 행사가 있어서요. 일반 고객님들은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아, 은경인지 근경인지 오늘은 제발 곱게 쇼핑만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밥 먹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 아, 진짜. 아이,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넌 세상이 다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다 착하지? 어? 왜? 블러스가 없네. 아빠가 빠뜨렸나 보다. 너 해? 넌? 나? 한 치수 크게 새로 맞췄잖아. 아, 요즘 스트레스를 야식으로 풀었더니 단추가 안 잠긴다, 단추가. 땡큐. 지우자. 아니, 이걸 어떡하냐 이거.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아이고 이거. 행사장 가시는 건가요? 이 실장님은 회사에서 바로 행사장으로 출발하셨어요. 아가씨 도착하실 때쯤 이 실장님도 도착하실 거예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에 여기에서 굉장한 일이 있었다며? 그래요? 무슨 일이지? 제가 모르는 굉장한 일이 있을 리가 없는데요, 사모님. 홍세연이 누구야? 네? 그 슈퍼하고 VIP하고 대판 붙었다던데? 아, 아니에요. 그랬다던데 뭘. VIP가 옷 가위질하고 슈퍼는 주먹질하고. 사모님! 진짜 말도 안 돼요. 왜 소문엔 VIP 위너스 그룹 사모라던데? 하여튼 요즘은 떼지도 않은 굴뚝에서 연기 난다니까요. 그분 오늘 오세요. 그래? 진짜?
그냥 헛소문인가 보네. 게다가 홍세윤 쇼퍼가 그분 담당이에요. 세윤 씨? 네. 내려가 매장 앞에 나가 있어. 은경애님 곧 오시는데 대기해야지. 저 앞에서 우회 전해주시고요. 아이고, 괜찮아요? 가지. 아이고, 이건 미안하게 됐습니다. 기분 상하신 것 같은데 마음 푸세요. 개새끼, 가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경희가 또 사고를. 뭐? 나 왜 이래서? 나 도대체 왜 이러냐고. 아가씨와 홍세현 씨, 앞으로 절대 마주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최악이에요. 가풍이라고 해야 하나? 매장님 눈에 거슬면 가차없이 내쫓기는 거. 세현아, 대답해. 유학 갈 거지.